장 검사가 지가 죽인 사건을 직접 맡은 게 문제지. 영장 청구도 거부하고 기소도 안 하면서 지금까지 빠져나갔어. 수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그런 뻔한 사실 때문에 살인검찰 소리를 듣겠다고요? 그 뻔한 사실을 세상이 아는 게 싫은 거지. 영장 청구도 못해, 검사 지휘 없인 수사도 못해, 경찰 순발 다 묶고 나서 이꼴 났다는 걸 세상에 알면 어찌 되겠나. 시스템에 문제 있다고 당장 들고 일어나지 않겠어? 검사도 죄 지으면 잡힌다. 우리 사법 시스템엔 아무 문제 없다.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야 검찰의 특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네요. 그렇지. 자네는 말귀를 좀 알아듣는구만. 그럼 우 팀장을 희생시킬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 겁니까? 그 사람 참 답답하네. 지금 필요한 건 희생양이 아니라 영웅이야. 검사든 살인마든 척척 잡아주는 영웅. 우태석 이 인간은 어딨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지방청 찾고 난리 났는데 말이야. 이런 거나 던져놓고 들어오면 당장 튀어오라 그래. 어? 아이. 하면 우태석이지. 영웅이라니. 그게 말이 돼? 그럼 네가 진술한 대로 악당 될래? 악당 맞아. 에이, 진상 웬수지. 자. 그래, 넌 악당이라고 치자. 근데 이문기, 최동윤 이 두 사람 뭔 죄냐? 네가 함정 팔 때 동참했다고 진술했어. 악당이 될 거면 지 혼자 될 것이지. 웬 애먼 사람들까지 범죄자를 만들어? 선택해. 영웅이야, 악당이야? 네 선택에 이 두 사람 인생이 달렸어.